지난 5월 11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속옷 차림이었습니까? 속옷.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이던 윤 전 대변인은 주미대사관 여성 인턴 사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주장을 받겠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50여일째, 자택에서 칩거 중이라는 윤 전 대변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작진은 주민들에게 그를 본 기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신문사에서 해서 그냥 아주 갖다 카메라 그냥 맞아가다 그냥 한 일곱 여덟 대 설치했는데도 한 번도 못 봐서 그냥 다 설치했는데 다 치웠는데 뭐. 여기가 완전히 난장판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 했어요. 어느 정도로 그랬는데요? 아니 말도 못해. 여기 전체가 뭐 네. 주차 뭐 여기 통제도 안 되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은 검은 천으로 둘러싸여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과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속을 알 수 없는 그의 행동. 주민들은 다들 한마디씩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진작 달 떨어진 거지.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망신, 무슨 더 큰 일을 저질렀지 뭐 모르잖아. 아이, 남자니까 그런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파출을 하면은 큰 저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네는 그게 너무 자유스럽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누가 어떻게 있다 보니까 완력을 써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은 잘 피해 가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경찰서 서장님. 최근 한 공기업의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부터 상관의 술자리 강요에 못 이겨 죽음을 선택한 여자 소방관까지 공직자들의 성폭력 사건과 의혹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있는데 너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렇게 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말하자면 완장심리. 공직자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구청. 지난 5월 구청 여비서가 구청장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새로 부임한 구청장은 평소에도 여비서가 다가가면 위아래를 훑어보고 헛기침을 하며 야릇한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비서 박상미 씨를 직접 만나 고소까지 하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초콜릿을 선물하자 그가 어깨를 감싸놨다고 합니다. 느낌. 저기 인사차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는 느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여태까지 모셨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눈빛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느낀 눈빛이어서 제가 뛰쳐나갔거든요. 또 한 호텔 계장에 맞춰 보내온 식사와 숙박권을 보며 호텔에 자러 갈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러 가자 얘기를 하시는데 10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7급 대우를 받기까지 20년 동안 일해온 박상미 씨. 직원 근무 성적도 우수한 그녀. 이번 일이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여비서로부터 고소당한 구청장 입장은 무엇인지 해당 구청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건 때문에 저희가 들으려고 왔어요. 아직 계시나요? 안 계시죠. 구청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이곳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어떠한 상태이신가요? 지금 직위 해제를 하면은 이제 그 사무실에 출근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 청약했기 때문에 그 고거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아재를 줘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된 구청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김경희 PD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 구청장님, 그 저희가 그 기사 보고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네.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하여튼 뭐 고맙다고 말한 기억은 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한 거는 제가 기억나지 않고요. 마음을 찾아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뭐 저만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그 굉장히 억울하고 지금. 구청장은 기억도 못하는 사건. 하지만 그녀는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세상에 춤바람이 나고 호흡기고 제가 다닐 수 없게 만드니까 그 내가 다녀도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표를 내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밝히는 게 낫잖아요. 싸우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구청장.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징계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을 받느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금고 이상의 방어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벌금이면 벌금이 100만 원짜리냐 300만 원짜리냐 50만 원짜리냐 30만 원짜리냐에 따라서 이 징계 결과가 틀려져요. 임무 수행이 어려워 직책을 면한 직위 해제는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에서 해임, 파면까지 있는데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지만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게 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직위 해제를 할 때는 수사 진행 중이나 그 기소가 됐거나 좀 공무원의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 관계에 의한 어떤 그 약자들한테 이런 성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특히 이제 남녀 간의 권력 관계가 아직은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그에 많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권력 관계가 사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직자 성범죄. 이런 성범죄는 업종을 불문하고 여러 직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폭행과 달리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추행은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성추행을 입증하기 위해 또다시 고통받는 피해자들. 2년 동안 진실 공방에 휘말린 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장애인 시설. 이곳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이민주 씨. 22년간 장애인을 도우며 살아온 그녀는 2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자로서의 수치심보다 자신을 업신 여기는 태도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이민주 씨. 이들 날씬 청재 지위를 이용하여서 제가 지금 성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돈과 권력 앞에서 제가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제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때의 그 순간에 제가 이 사건을 진짜 혼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기다 글을 올려놓고. 이민주 씨는 전북의 한 대형 봉사단체에서 새로 여성 조직을 꾸리며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차기 총재로 임명된 사람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둘은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외지에 가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분도 공인이시잖아요. 공인이셔서 저한테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죠.
차로 20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음식점. 봉사단체의 행사를 자주 열었다는 이곳에서 둘은 오리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데 그분이 복분자를 시키셨거든요. 복분자를 시키셔서 두 병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오는 길, 차를 직접 운전한 그는 이민주 씨에게 장애인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인 상황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름이어서 제가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 허벅지에 손을 딱 대시면서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하시면서 제 허벅지에 손을 대시고 이 손 대신과 동시에 바로 아래에 그 여자의 X를 만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요 어떤 행동이 안 나와요. 너무 놀래버리면. 딸을 낳은 미혼모에 아들까지 입양한 두 아이의 엄마. 고소를 한 건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6월 초에 그런 일을 겪고 저는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얘기고 그래서 잊고 살려고 자꾸 했는데 계속 사람들한테 입에 제 얘기가 오르내리는 게 제가 꽃뱀이라는 등 저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저하고 관계없는 제 신상에 정말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MBC 피디수첩 팀의 전 조준 PD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1년 12월 이민주 씨는 그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그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반지 매장에 보세요 저거. 내 보고 그 신호등 큰 대로 신호등에서 맞았대요. 신호 받는 데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오. 제가 만약에 그런 뭐가 있었으면 그 당분이 방 짧은 방에서 만지든 무엇을 하든 하지 예를 들어 안 그럽니까? 뛰어내리면 근데 저 차는 저 차인데 되게 좀 사실 저 이 차 주행 중에 안 갑니다. 차가 커가지고. 문제가 된 신호등 지역은 차들의 이동이 많은 4차선 도로. 성추행은 있을 수 없으며 이민주 씨가 어떤 대가를 노린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민주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총재님 차를 사준다 그래놓고 왜 안 사주니까 무슨 차를 사준다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장인 차를 사준다고 그래놓고 왜 안 사주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딱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성희롱 있잖아요 그래 저거 무슨 성희롱을 누군지 성희롱을 했냐 성희롱으로 고발한대요 그럼 해라 나는 혼자겠지 해라 애초부터 저는 고소할 생각도 없었고요 제가 사실 미혼모잖아요 미혼모기 때문에 사회적 냉대와 편견도 있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도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3년 전이라서 얘긴 하지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고소장 내고 나서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11살짜리 딸이 엄마 성추행이 뭐야? 엄마 성추행 당했다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딸이 물어보는데 우리 딸한테 제가 그거 어디서 들었어? 엄마 친구들이 엄마가 성추행 당한 사람이래. 그런데 사건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이제 무혐의라고 나왔잖아요. 무혐의라고 이제 또 그때 막 보이서 냈는데 또 뭐에서 무혐의라고 경찰서에 무혐의라고 해서 신문에 나왔잖아요.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당시 신문에 이 사건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봉사단체 총재에게 성추행 혐의가 없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신문에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아니 PD님이 보시기에 날짜가 지금 4월 27일 날 이런 형태로 지금 통보가 됐는데 이미 신문 기사에는 2월 14일 날짜로요. 신문 기사에는 무혐의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이런 세상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보내온 건 2012년 4월 27일. 무혐의 처분 기사는 두 달이나 빠른 2월 15일입니다. 담당 기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금 이렇게 송치를 넘겼는데 그걸 내가 무혐의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기사가 그때 이제 무혐의 처분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걸 잘못했어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넘겼는데 경찰에서. 그런데 기사가 난 다음 날인 2월 16일 봉사단체에선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이 사실인 양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민주 씨는 이 기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또 한 번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민주 씨는 상대방 전화를 녹취하며 증거를 모았지만 두 건에 대한 고소는 지난 4월과 7월 모두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 중지란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검사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해 놓는 것. 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해당 검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검찰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일주일 뒤 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건이 중지된 건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전문가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자료를 배포한 사건은 검찰이 혐의 없음이란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사냐면 그냥 살아요 지금. 왜?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정의롭게 잘 판결이 나길 바랄 뿐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 특히 성추행은 증거가 진술뿐인 상황이 많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 중지였다면 저는 뭐 그러니까 수사기관 의지에 많이 달려 있겠죠. 고소 시점이 6개월 정도 지나서 쓸 때 같은 경우에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뭐 그래도 피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입증이 보태진다면 지금부터 뭐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가 날 것이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지난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83.2%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64%가 자신보다 권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 중에 하나는 팀원 간의 결속을 다지는 회식자리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동료애고 어디까지가 성추행일까? 근데 그게 손이 내려와서 배쪽으로 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술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이분이 좀 약간 원래 안 그러신 분인데 실수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뽀뽀라는 사정을 하라고 근데 여기 뽀뽀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다 그냥 어떻게 술 먹으신 분인데 실수였거든요. 뽀뽀 해줬더니 이래다 하라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벌인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90% 이상이 성희롱을 그냥 참고 넘긴다고 답했습니다. 음단 폐쇄를 하거나 그러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근데 상대방이 바로 밖은 반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커다란 부분 중에 하나는 권력관계에서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반발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 앞에서는 이것을 감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또 착각을 하게 되는. 방송인 조영국 씨가 피로 고소당한 박시윤 씨에 대해 경찰. 내일부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됩니다. 6월 19일 법무부는 친고죄 폐지를 비롯해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성범죄 중에서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처벌되지 않는 그런 친고죄 조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런 거를 폐지를 했고 또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범인은 잡았는데 당한 사람이 아 나는 저 사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독 성범죄의 경우에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60년 만에 친고죄가 폐지되는가 하면 강간 피해자를 분유해서 남자를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아동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는 국선 변호인을 모든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여성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 피해자 변호사 연계라든가 그리고 법무부에서 그 이제까지 가해자 국선 변호사만 해줬었는데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도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제 그게 아동 청소년만 이제 지원해주다가 올해 6월 19일부터는 이제 전체 피해자도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선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연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는 조금 이렇게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방송국으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박소연 씨.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한 직장 선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회식 자리. 평소 직장 선배는 자신을 옆자리에 앉히고 은근슬쩍 팔과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박소연 씨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중간중간 눈을 떴는데 제 위에 그분이 계셨고, 아 이러지 마세요 하다가 이제 또 스르륵 이제 술 깨운 잠이 또 들었고, 두 번째는 또 그분이 제 가슴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그냥 회사 선배였고 제가 신입으로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뭔가를 알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나 후배로서 당연한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냥 가르쳐주시면 잘 배우고. 직장 선배를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들은 그녀에게 전화해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나중엔 집이며 회사까지 찾아오느라 소문이 날 지경이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 외에 가족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큰 스트레스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지금 협박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 무섭다고. 왜냐하면 집까지 찾아온다고 하고 합의해주거나 만나줄 때까지 매일매일 회사를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해자 쪽 가족이. 근데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에겐 평생을 걸고 하는 고소 사건이지만 담당 형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해줘야 되는 형사들조차도 저희들을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형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니 가해자 엄마가 찾아오면 합의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셨어요. 여경의 도움을 받는 건 처음 조사하는 순간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는 대부분 남자이기에 더 많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너무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그 저희와 같은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가 아니라서 성폭력만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이 성폭력 관련한 그 수사재판 전담부는 장기 근속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여기 법적으로 또 피해를 본 여성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그녀. 그녀가 생활하는 곳은 한 달 20여만 원의 월세를 내는 한 여관. 전기밥솥 하나와 옷 몇 벌이 살림의 전부입니다. 여관에 이렇게 계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인 여성 양밍밍 씨. 2년 전 2층에서 떨어져 허리와 발 그리고 허벅지에 고관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중국 요리집에 취업한 그녀는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계룡시한 요리집에 취업한 양링링 씨. 이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체류 비자를 받은 그녀. 이직을 원할 땐 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달 후 사장이 그녀에 대해 성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한국에 온 그녀. 모든 걸 걸고 온 그녀이기에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의 아내는 그녀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고 나중에는 그녀를 가게에 감금시켰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2층에서 떨어진 그녀. 이후 양링링 씨는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피고 무죄 판결. 양링링 씨가 범행일이라 주장하는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감금할 형편이 아니어서 동기도 부족하다는 것. 그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쭉 얘기를 해요. 뭐 한 3, 40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 없답니다. 이게 답이에요.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재판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걸 다 얘기를 해달라.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그때그때 교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사람이다 보니 쉽지 않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라고 봅니다. 양링링 씨는 왜 탈출을 시도한 것일까? 피고소인은 돈을 노린 행동이라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달랐습니다. 보통 건물에 3, 4층 높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고수블록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네. 떼어내릴 수 없는 높이예요. 당시 중국집 사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6개월 교도소 생활을 하다 무죄로 풀려나 새로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그 여자 직원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체격도 크고 못생겼고 나는 참 글쎄요. 참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알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누군가 조력자가 있고 누군가 옆에서 더 코칭을 해주고 성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날아갔다 이렇게 너 갈고 넘어져갖고 나를 엮어서 그 중국업체 사장한테 그 용역업체 사장한테 5천만 원을 받아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겠는데 좁은 방 안에서 1년 9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양링링 씨. 그녀가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지만 양링링 씨의 통장엔 지금 7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이와 병든 어머니.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병든 자신의 모습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양링링 씨. 한편 피고소인인 사장은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평생을 덮밥을 먹고 산 사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속이든 부모를 속이든 와이프를 속이든 어느 누구 하나를 속일 수 있다고 쳐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양링링 씨는 법원에 항소했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녀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링링 씨는 26일인 바로 내일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할 성범죄. 하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기관 내 성폭력 상담센터들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충남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미술교육과. 학내 게시판에 한 장의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학과장이 학교 당국의 조치를 기다려달라는데요. 학생과 교수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무슨 일인지 학생들이 모여있는 총여학생회를 찾았습니다. 교수 두 사람이 실습시간, 실기실습시간에 학생들의 허리와 엉덩이를 이제 만지는 등 이제 성추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 성희롱을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간 반복을 해왔던 걸 알게 돼서. 미술교육과 학생 5명은 전공교수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들은 선후배 학생 47명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명하고 법정 진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너는 밤에 남자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아 생각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근데 너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불필요한 스킨십, 엉덩이랑 허리를 약간 스치면서 이렇게 막 만지면서 뭐 옆으로 세운다랄지 비킨다랄지 이제 그러한 불필요한 스킨십이 오히려 이게 정말 수업 목적이 맞는 건지. 수업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난히 두 교수는 어깨와 허리, 엉덩이 등의 신체 접촉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교수를 만나보기 위해 해당 교수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교수의 연구실은 굳게 잠겨있는 상태. 한 교수는 올해 병가를 냈고 다른 교수는 얼마 전까지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지난 4월 두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되시죠? 네네. 학교에는 안 나오시는 걸로 들었어요. 예예. 예예. 현재 그러면은 뭐 정직 3개월 그거를 지금 징계를 받으신 상태이신 건가요? 예예. 아니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저는 할 얘기 없고 마음 아프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는 징계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시는 게 없고 이번에 확실하게 징계 나온 것도 교무처나 학교 측에 들은 거라기보다는 학과장님이 수업 시간에 그 두 교수님이 정직 처리됐다라는 걸 들었다고 건너들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정직은 맞는데 얼마나 정직인지 알려줄 수 없다. 처음 학생들은 두 교수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학교 성폭력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안 있어서 학교 관계자분이신 학생처장님이 저희를 위로해주겠다고 부르셔서 이제 너네가 이거를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하겠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런 종이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뭐가 성추행이야. 두 교수의 징계로 내분을 겪고 있는 미술교육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징계 받으셔서 뭐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데 아 정말 모르겠어요. 그 기분이 나빴으면 이제 그 기분 나쁜 게 내색이 이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죠?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의 그 스타일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정도 병이다. 손만 대고 이런 거 노터치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가르치기만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라 했더니. 자기도 이번 일로 많이 그런 걸 반성했다고 하면서 예. 원래 그 타고난 성품이요. 그 학교에 와서 굉장히 다정해요. 다음 학기 수업을 맡게 될 두 교수.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들은 두 교수의 수업을 또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학과에선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까?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아마 하시겠죠. 우리 수업이 꼭 들어야만 되는 전공특수 과목은 아니고 다 전공 선택 과목이니까요. 자기가 이제 불편하다면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 들어야겠죠.
그밖에 이제 대안이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수의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던 학생들. 학생들이 바라는 건 교수의 정식 사과, 그리고 수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수의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들은 이 사건을 외부 언론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처음 찾아갔다던 학교 성폭력 상담센터. 장학 대출 등 학생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과. 심지어 이곳에서 성폭력에 대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상담실인 건가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에 뭐 직원분들께서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주시는 건지. 그 보건소에서 지금 그 위로 담당하시는 우리 강 선생님이 그런 교육을 받고요. 정말 상담사. 예, 상담사. 그 교육을 받고 저희가 이제 같이 그분하고 1대1로 상담할 때도 있고. 여기 학교에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대전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랑도 얘기를 하게 된 건가요? 내부에서 해결을 안고. 여기에서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또 방학 중이다 보니까 학생들 만나는 걸 이렇게 용이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지만 뭐 일단 그 절차대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추행 문제로 불거진 학생과 교수 간의 의견 대립. 학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무처를 찾아갔습니다. 그 양반들은 지금 정직 3개월도 너무 억울하다. 이게 원래, 원래는 그 사건이 형사화가 되면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하고 이제 대면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이제 명예를 끼친 그런 점으로 인해서 징계를 한 거거든요. 그 정직 3개월을 왜 학생들한테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왜 안 알려줬어요? 학생들은 몰랐다고. 그럼 학생 일일이 붙잡고 다 만 2천 명을 다 해야 돼요? 아니죠. 고소 다섯 명 하나 학생. 그러면 우리가 그걸 써붙이 아니면 개인 인권도 명예인권도 있는데. 다섯 명 고소인을 아시잖아요. 그 몰라요 나는. 경찰에서 그것까지 알 이유가 없죠. 학생 이름을 다 지우고는데 내가 피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누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지.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다 그냥 땡땡냥 뭐 땡땡냥 이런 식이죠. 또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학교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불구속 구공판, 즉 바로 재판을 열겠다는 처분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한편 학생들의 문제를 상담해준 대전 성폭력 상담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습권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이게 2차 피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자유롭게 분쟁을 조정하라고 만든 법에 내에서는 당사자들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주는 거는 3개월 정직당한 그 행위 당사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보호하느냐 그 선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교수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게 이 법이 아니에요. 한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해 성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신상까지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양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는 이제 성범죄와 연관된 처벌법 등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로 강력범죄는 소위 사람의 인명피해가 나는 강간살인이나 아니면 뭐 심각한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고요. 문제는 생전 처음 성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인구의 퍼센티지가 지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로 보면 성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2002년 11,600여 건에서 2011년 22,000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는데
그중 재범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데 비해 초범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초범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양형이 너무 낮은 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던 박소연 씨. 피의자가 초범인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얼만큼 본인한테 심각성을 느끼고 그게 범죄로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마 나 다행이다, 감옥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초범이고 뭐 이러니까 나를 좀 봐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국민들은 그 뭐가 이 형량이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법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법대로 판결이 안 난다는 거죠. 즉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성범죄 양형 기준에 비해서 재판에서 선고되는 양형이 낮다는 것. 성인에 대한 성범죄 양형 기준은 6년에서 9년. 그러나 재판에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는 선고형이 법정형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못 미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를 처벌을 하지 않고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그거는 처벌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법에서는 형 집행이 종료된 성범죄자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맡아보는 보호관찰 직원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국, 영국과 비교해보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보면 대다수의 나라가 2, 30명이에요.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관리하는 담당 인력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밀착 감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범행을 촉발하는 그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대로 분석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것을 감당할 인력풀 또는 뭐 집행 예산 또 공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죠.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면 뭔가 교학 예산 프로그램을 적용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폭력과 관련해서 특수하게 성폭력을 재범을 막는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은 없었거든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인 성폭력 범죄. 그러나 현실은 권력을 가진 가해자에게 그 힘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신고죄까지 폐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한다지만 피해자들은 오늘도 직장 상사의 성폭력을 참고 넘깁니다. 성범죄자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회. 가해자 처벌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버텨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난 17일 제작진은 취재 중 이민주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검찰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다시 대질 신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대지신문에서 좀 꼭 밝히고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 제가 지역사회에서 매장이 돼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 오해도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한편 피고소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다시 오늘 대지신문이 있다고 했는데 뭐 오늘 어떤 기분으로 오셨어요? 이놈들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뭐 오늘 특별히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검찰 조사를 벌인 지 1년 만에 두 사람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자격으로 다시 검찰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 과연 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24일 검찰은 강제추행과 모욕, 일부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여겨 재판을 열겠다는 처분 결과를 내렸습니다. 남과 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력이 생기고 힘센 자가 나타나면서 불평등해진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성.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현실에 적용시켜 나갈 때 성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건강해지지 않을까. 1년 가까이 기소 중지로 남아있던 이민주 씨 사건은 공교롭게도 제작진이 취재를 하자 사건에 급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관련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 처벌과 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가 떳떳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역시 좀 더 엄중한 잣대로 성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할 텐데요. 성추행 역시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